안녕하세요, 근닥터입니다. 많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저처럼 암기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암기법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중요해요. 단어 암기법이 아니고 암기 과목 암기법입니다. 첫 번째, 앞 글자 따서 문장 만들어 외우기.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. 제가 이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암기, 식사였어요. 그때만 해도 필수 과목도 아니었고 내신 때문에 되게 지겹적으로 나왔거든요. 내신 범위도 누적이어가지고 외울 게 너무 많았어요.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5등급인가? 맞고 선생님한테 마세이로 머리도 맞고 이제 그때 공부법 책을 보다 보니까 앞글자 따서 외워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죠. 생각보다 효과적이더라고요. 외워야 될 걸 일단은 정리를 해놨어요. 정리를 한 뒤에 앞글자를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거를 따로 문장을 만들어 외웠어요. 이거 장점이 문장을 만들면서 자꾸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 문장 만들 때 네 번 정도까지는 보게 돼요.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외워져. 그리고 상상하면서 외우니까 괜히 실실거리게 되고 기분 좋아져가지고 더 잘 외워져요. 이거 부작용이 앞글자 딱 문장만 기억나고 그게 뭔지 기억이 잘 안 나. 제가 그랬거든요. 이게 주객이 정도 된 거죠. 그리고 앞글자 문장 만들다가 혼자 신나가지고 낙서 시작해. 어느새 피카소 돼. 물론 제 이야기입니다.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만든 문장을 그냥 버리지 말고 암기 노트, 암기 수첩에 적어가지고 매일 문장을 외우고 그 문장 뜻을 또 외우고 그랬었죠. 두 번째 방법, 눈 뜨자마자 외우기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법에 대해서 탄생 비하부터 설명해 드리면 의대가 생각보다 너무 외울 게 많은 거예요. 이건 고딩도 아니고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수님만 바뀌고 매일매일 수업을 들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저희 학교는 매주 토요일에 시험 봤는데 시험 하나하나가 매번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유급을 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저처럼 노는 것에 눈 돌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수요일 혹은 목요일부터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부족한 시간 플러스 미칠 것 같은 양, 현장 콜라보레이션 때문에 암기를 능률적으로 잘해야 됐어요. 근데 이때 만든 게 이제 자다가 바로 보는 거. 그러니까 원래는 자다 깨면은 핸드폰을 좀 하잖아요. 씻다가 아 공부해볼까? 이렇게 하지 말고 눈 뜨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보는 거. 첫 시각 자극이 암기를 해야 될 거였던 거죠. 저는 눈을 뜨자마자 보면은 눈이 내가 잘 내려지더라고요. 근데 이게 부작용이 이거 써먹으려다가 계속 자. 세 번째,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. 이거 바로 중앙. 아니 우리 솔직히 양심 고백 짜고요. 바로 솔직히 외우자. 이제 외워볼까? 라고 하고 딴 생각하거나 한 손으로 외울 거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 들고 있던 적 있죠. 무슨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은 모르게 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적 있잖아요. 그러지 마요 진짜. 핸드폰만 안 해도, 그리고 잡생각만 안 해도, 그리고 쭉만 해도 암기력은 당신의 평소 집중력보다 10배는 올라갑니다. 잘 믿어보세요. 어느 생각 이루어질걸? 측정할 수 없어 암기력 이러고 있을걸요?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